백신은 어디다 찔러요? 백신은 어디다 찔러요? 백신은 뭐 요즘에는 여기다 찌르잖아요, 여기다가. 아, 여기 네. 어깨 근육에다 찌른단, 어깨 근육에다 근육 주사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어디다 찔러요? 근육에서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잖아요. 알콜성으로.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퍼트리는 거야. 근육에다가. 그러면 근육에는요, 혈관이 와 있잖아요. 그럼 그 찔러준 mRNA 그 물질, 그이 mRNA라는 백신이 쫙 퍼지면서 혈관으로 들어가야, 또 그다음에 그 주위에는 림프관으로 들어가야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정상적으로 감염된 거하고 상황이 달라. 무슨 그러네요. 얘기인지 아시겠죠? 혈관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항체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19는요, 그 바이러스, 그 비슷한 바이러스를 우리 몸 속에 다 김정현 대표나 나나 있어요.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코로나 19는 조금 다른 놈이 박쥐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지, 우리 거랑. 그 다른 것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항체가 잘 만들어지려면 전혀 외부 물질일수록 내 몸에 있는 거에는 항체를 안 만들어요, 우리 몸이. 아시죠? 자기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게 자가면역질환이라서 그건 병이에요, 병. 보통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항체를 잘 만들어요. 왜 코로나 19가 아시잖아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백신을 두번 맞으려는 거 아니에요. 왜두 번을 맞으라고 그래? 왜냐면 이게 항체가 잘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여기다가 두 번을 이거 한번 맞고 3주 뒤에 한 번을 더 놓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항체가 98%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항체 생기는 거야. 그걸 이해하셔야 돼. 왜 아는 사람은 항체가 안 생기는데 여기다 찔러주는 사람은 항체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아는 사람은 항체가 잘 안, 왜? 혈관에 노출제제가 없기 때문에. 기저막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찔러가지고 근육에서 찔러주면 근육은 그냥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모세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모세혈관에 노출이 되면서 비림프고 T림프에 노출돼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그 만든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겼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 항체가, 이거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얘기인데, 항체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IgM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요놈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IgG라는 게, 그러니까 immunoglobulin G라고 영어로 IgG라고 그래요. IgG가 가장 흔한 항체고,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항체의 아형은 IgG라고 돼 있어요. 이 IgG 항체는 이게 이 상피 세포까지 가질 못해요. 상피 세포까지 가질 못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항체가 만들어졌어, 난 지금. 굉장히 이거 우리 시청자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나 백신을 맞았어. 항체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돌아다녀. 온몸을.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어. 그래서 이 비강상피의 표면에 바이러스가 지금 딱 달려고 할때 항체가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항체가 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막아요. 왜? 항체는 이 기저막 밑에 있는 혈관 속에 있거든요. 그 밑에 조직에만 있고. 여기 이 상피세포에는 없어요. 어떻게 막어? 자, 내가 조금만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 그러면 간염 백신은요, 간염 백신은 효과가 기가 막혀요. 왜냐면 간염을 왜 술잔을 돌리면 걸린다고 배우셨죠? 자, 술잔에 간염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김정은 그 우리 대표가 나한테 줬어.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오케이 줘. 우리 과자 탁 먹어서 김정현 대표의 간염 바이러스가 내 입으로 들어간 거야. 그럼 내 침을 꿀떡 삼켰더니 이 소화관으로 들어가서, 소화관으로 들어가서 소화관을 뚫고 결국 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놈은 아무 데나 붙는 게 아니라 간세포 외에는 안 붙어요. 그게 간세포에 딱 붙잖아. 그럼 간세포에 붙은
그 간, 그 간세포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그 T 림프가 이걸 죽이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간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간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막 황달이 오고, ALT, AST라는 게 올라가고, 막 알잖아요. 엄청나게 알잖아. 안 하려면 큰일 나. 저기, 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철저하게 꼼짝 말고 일주일 있어야 낫는 병이야. 그게 간염이야.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반드시 혈관을 타고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염 백신을 맞았어. 혈관 속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럼 이놈이 간까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백신을 먼저 맞았으니까. 내가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로 김정현 대표가 준 술잔을 딱 받아 마시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이놈이 혈관을 딱 들어오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항체는요, 어디 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야. 혈중에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어요. 항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항체가 딱, 어서 오십시오. 탁 잡아가지고 간세포에 붙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